야, 실용화를 있다. 구름이 사는 아니긴 해. 얘 차는 내가 사줄게. 나 반대. 그만하라고 했지. 내 그만. 여기 딱 두 판 남았는데. 그만. 한 판 하고. 마루이 아넥스. 짜자잔. 제니 문화 왔습니다. 어, 이게 뭐야? 스티커 사진? 아, 라벨을 뽑을 수가 있는 애가 있구나. 어, 귀엽다. 크리스마스 한정 디프이가 되어 있는데 깨알깨알 디피가 너무 예뻐. 오, 여기 있네. 컵이랑. 얘 너무 귀엽다. 베어링 디바. 얘 되게 갖고 싶었는데 난 좀 금발에 끌리더라고. 헐, 머메이드. 얘도 갖고 싶어서 엄청 고민하다 결국 안 샀는데. 너무 귀엽네. 어, 접시기 있다. 어, 내가 갖고 있는 유니콘. 나 이거 당첨돼가지고 저번에 네가 해준 거일걸? 당첨이 돼야지 살 수 있는 CWC 한정으로 나오는데 진짜 너무 예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얘도 되게 예쁘네. 그리고 얘는 치모리 치사토 콜라보였는데 얘도 진짜 예뻤더네. 얘가 갖고 싶은데 지금 엄청 비싸. 야, 여기 포토부스가 자기 인형 될 거서 여기서 같이 찍으라고 있는 건가 봐.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누나를 파네. 아, 나 누나를 파는 거 몰랐다. 아, 진짜 좀 어두운 스킨 애들 하나쯤 갖고 싶긴 해. 볼수록 예뻐. 이 모자는 제가 아는 모자인데요. 우리 안나수이 옷에 들어있는 모자인데 여기 얘가 쓰고 있네요. 헐, 얘 너무 예쁘다. 젤리 스킨인데 피부가 까매. 진짜 너무 귀엽다. 제가 데리고 있는 애입니다. 신데렐라 같이 생긴, 이름 뭐였더라? 보네 쓰고 있는 우리 애들은? 얘도 얼굴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 머리털은 한국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주문 제작으로 많이 했었는데 오리지널로 이거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온 줄 몰랐어. 그 사이에 많이 생긴 거겠지? 커스텀. 이거는 약간 유명한 사람이랑 콜라보처럼 커스텀을 한 건 것 같아. 커스텀한 애들은 진짜 작가들의 이제 디테일 확 줘버려서 눈썹도 막 생기고 스킨도 매트해지고 입모양이랑 다 바뀌니까 느낌이 진짜 달라져. 얘는 조금 오래된 타입이다. 얼굴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빈티지 토이랑 같이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각각 다 매력이 있어가지고. 귀여워. 난 사실 미디 사이즈가 너무 얼굴이 매력적인 것 같아. 동글 해가지고. 우리 가게도 딸내미 하나 있는데. 엄마. 너무 예쁘다. 난 얘 갖고 싶거든. 얘 추모리 치사토 콜라보. 판매하진 않지만 머리색이랑 이 눈썹색이 너무 예뻐갖고 이번에는 꼭 한 마리 데리고 가야겠다. 근데 새로 나오는 말고 만다라케 같은 데서 진짜 좀 레어한에 건져놓고 싶어. 얘 이번 목표. 볼수록 예뻐 죽겠네 진짜. 얘네도 너무 예쁘다. 이거 막 어두운 스킨톤이 이렇게 반짝거릴 때 너무 예쁘다니까? 초콜릿같이 너무 귀엽지? 진짜 매력이 스킨, 질감, 컬러, 눈동자, 속눈썹, 볼터치, 머리 컬러 다 다른 게 너무너무 각각의 매력이 쩔어. 이거 옷 만드는 거네?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블라이스 공부 삽가능수. 종류별로 이름이랑 컨셉이랑 다 다르거든? 이게 컨셉 아트가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게 실물이 공개가 되거든. 이름이랑 얘네 스킨톤이랑 뭐 속눈썹 색, 피부 타입, 컬러, 피부 컬러 이름, 그리고 얘네 이름, 이런 컨셉 그런 거 다. 와, 이거 시나모롤 이거 진짜 귀엽더라. 이거 좀 탐나던데. 이런 책 하나 있으면 공부 삽가능이에요. 나한테 있는 얘는 얘는 사이즈야? 미디. 아, 작은 거. 이거 하나 탐나? 지금 얘 끼울 수 있어? 어. 나 얘 옷이랑 사줄. 승열이가 애기 옷을 산다고 합니다. 나름 레어한?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은데 꽤 레어해서 제가 공들여가지고 샀던 애가 있어요. 얘가 머리가 투톤이고 미디 사이즈인데 젤리 스킨이거든? 근데 내가 곰돌이 옷을 입혀놨어. 이 곰돌이 옷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는 일단 미디 사이즈. 그래서 미디 사이즈 옷이랑 눈동자랑 대가리 다 될 거야. 승열이 쇼핑을 구경 가자. 아, 지금 여기 구매하시는 거야? 얘 이렇게 있나 봐. 근데 얘가 실내용이니까 생각보다 예쁘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애 이만한 거지? 어. 큰 애랑 작은 애랑 차이가 큰 애는 눈가리 돌아가잖아, 색깔별로. 근데 얘네들은 눈가리 안 돌아가고 옆으로만 돌아가. 안 돌아가도 되는데? 근데 큰 눈알 아니고 작은 눈알밖에 이거 끼는 거 아니야? 그러네. 컬러 지금 저 색깔밖에 없는 거 같고. 옷은 마음에 드는 거 없고? 친구를 저기 가서 사줘야겠다. 친구 사기 도전? 시나모롤 갖고 싶어. 그거 너무 비싸. 블라이스 세상에 와봤는데요.
아, 집에 있는 내 애기들을 더 사랑해줘야겠다는 마음이 지금 엄청나고. 신경 좀 써. 그리고 나 저거 치모리 치석도 있는지 이번에 아키하바라 가서 도전합니다. 목표가 있을 때 쇼핑이 가장 재밌는 법. 도전! 성열이도 도전! 도전! 얘 희귀하고 레전더리한 애거든? 머리 색깔도 지금 한 3톤, 4톤 되고 눈이 썩 지금 찜찜 부르고 그리고 얘 원래 옷이 그 디자이너랑 콜라보해가지고 좀 되게 예쁜 옷이야. 얘 찾으면 내가 사줄게. 다시 말해봐. 그럼 너네 가게에 있는 애 둘 다 줘. 그래? 그거 장한테 얘기해. 장이 걔네들이 숨어있는 박스를 알고 있거든? 장 몇 번 숨어 계시니? 오, 세일러문, 세일러문 있는가? 어? 햄토리. 대장 햄토리. 어? 성열씨가 좋아하는 레무랑 귀엽다. 나보다. 얘네 좀 귀엽다. 레무라무. 아, 이 피규어를 파는 게 아니고 얘네가 나온 거구나. 야, 곤약 반지. 야, 옆에 카라멜 반지도 있어. 고양이 있다. 어, 뭐야 이거. 참새 개귀였네. 펜 이렇게. 미쳤다, 진짜 귀엽다. 어이가 없네. 어? 햄스터 반지. 나 햄스터 반지 성열아. 햄스터 반지요? 어. 야, 개 귀여워. 얘 하나 뽑고 나 햄스터 반지 하나 뽑자. 너 이거 누가 나올 것 같아? 너 뽑아줘. 다른 거 나올 것 같아. 그래? 뽑아줘. 이거 갖고 싶어, 저 중에 제일. 얘야. 키티야. 어? 아, 씨. 제일 못생기는 거 써. 야, 귀엽다. 아, 귀엽네. 어, 귀엽다. 하나만 더 뽑을까? 아니, 반지 뽑아. 일단 반지 뽑고 다 줄까? 비싼 값이 하네요. 어, 있다. 오, 찾았네. 어, 얘네 둘이 세트 나오면 너무 좋겠다. 다이애나. 파란 애 나올 것 같아. 안돼. 다이애나. 아, 파란 애가 먹힐. 아, 성렬이 예언력 안 좋았네. 어, 목걸이. 아, 진짜 파란색 나온단 말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 어, 근데 좀 예쁜데? 컬 괜찮아. 근데 얘 그림체가 약간 크리스탈 그림체야. 얘 충전선에 끼는 애들이네. 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코마스라 다이애나. 세레리티. 여기를 조져야겠어. 두 개는 더 다이애나. 맞다. 세레리티. 하얀 고양이. 하얀 고양일 것 같아. 하얀 고양일 것 같아. 아, 루나다. 루나! 파란색 또 나올 것 같아. 아! 다이애나? 어, 맞다. 아, 다이애나 나왔습니다. 성공. 꼬마스랑 하면 나올 것 같아. 꼬마스랑 하면 나올 것 같아? 뭐야? 중복. 아, 중복이야. 루나. 중복? 삼루나. 삼루나요? 내가 그만하라고 했지. 내가 그만. 이거 딱 두 판 남았는데. 그만. 한 판 하고 햄스터 한 판. 내가 볼 땐 얘네 둘 곧 나가. 어. 나온다 했죠. 이제 얘 나올 거. 아니, 나 햄스터 반지 꼽아달랬잖아. 그럼 장누나한테 좀 빌려. 뭔데? 대박. 마스 나왔어? 어, 어, 대박. 꼬마스라. 아, 내가 아까 핑크색 있다 그랬지? 그 위에 빨간색 있었거든. 아니, 이러면 다음부터 하지 말란 말을 못 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다 나왔다. 이건 5,000원어치 밥을 먹지. 이 호구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니야, 좀 더 심한 말 없어? 신난다. 우리 성열이 최고. 최고. 안 돼, 너 햄스터 반지 그만. 알았어, 가. 반지 포기한다. 다 뽑았으니까. 와, 최고야. 넌 최고야. 성열이 죽지 않았어. 넌 최고야. 성열이 최고. 어, 짠! 목걸이 좋았네요. 그게 다루마거든? 어. 다루마에 다 누나리 없잖아. 어. 흰자만 있잖아. 어. 왜지? 내 다루마를 팔 때 누나를 찍어준대. 아. 그걸로 완성이 된다는 의미라고 그랬어, 친구가 말해. 우와, 신기하다. 그래서 사기 전에 그냥 파는 건 다 누나리 없어. 그러면은 점원이 찍어주는 거야? 그런가 봐. 근데 깨끗하면 점원이 삽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네. 뭔가. 고맙습니다. 라디오 회관. 오늘은 저의 목적보다 려리의 목적이 조금 더 강력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요. 저 아니에요? 오늘은 인형을 조금 더 중심으로 볼 거예요. 가차는 한번 성공한 기분 좋은 기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인형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원하는 애가 있는지 제대로 한번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번에 너무 후루룩 훑었던 게 좀 아쉬웠어. 성열이는 미디 브라이스를 살 거거든요. 근데 너가 찾는 애 찾으면 내가 사주고 맞아. 너네 가게 있는 애 두 마리 다 달라니까. 어, 치모리 치사토 블라이스를 만약에 발견하면 성열이가 사준다 그랬어요.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는 마법인 거지. 근데 대신에 내 거를 달래. 어쨌든 있는지 찾아볼 애가 생겨서 좀 재밌게 찾아볼 생각입니다.
블라이스 있어요. 네. 어, 여기 블라이스 있긴 있는데. 여기도 이번에 최근에 나온 애들밖에 없네. 까비. 여기가 좀 진한 중고 인형들을 팔아서. 파란 머리 있다. 새 것도 있고. 어? 파란 머리 있어. 헐, 있네? 야, 40만원이야. 50만원이야. 무슨 40만원이야, 이게. 50만원이야. 비싸다고. 근데 얘는 지금 옷이 포함이 아닌 것 같은데? 박스 풀셋이 아닌 거잖아. 박스 풀셋이 아닌데 이 가격이라고? 그러니까. 아 근데 소장할 거면 박스 풀셋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있는데 성렬이한테 내가 사달라고 하기엔 너무 비싼데? 근데 내가 저 가격에 풀박이었으면 샀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면은 너무 비싸. 뭐 근처인 것 같으니까 그 지점 다른 지점 가봐. 나는 미개봉에 한 50만 원까지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예쁘시네. 이거는 지금 이거 그때 봤던 걸걸? 얘도 이게 커스텀 돼가지고 입 벌린 매트 스킨. 웃기죠? 이빨도 있어요. 가볼까요? 어? 셀러몬. 와. 헐. 셀러몬 굿즈 풀이 많이 붙었네. 굿즈 진짜 옛날 거 붙어 있다. 이건 찐이야. 그래서 비싸. 눈앞에 옛날 거 있다. 고정 굿즈들 진짜 있네. 이런 거. 어, 이 셀러몬 인형도 판다. 15만 원대 세트네. 아, 나 진짜 저 인형은 진짜 갖고 싶은데.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네. 레이어스 인형도 있다. 그리고 저거 프리프도 있네. 프리프. 프리프는 진짜 이제 풀메 많이 붙었어. 셀러몬 이게 다구나. 까비 까비. 저기 있네. 니가 찾는 거 없어. 아, 뉴노 에스텔라에 있네. 근데 저것도 많이 비싸다. 내가 찾는 애는 없어? 어, 야, 시나몬롤 있다. 40만원. 그냥 시나몬롤로 대체하는 건 어때? 여기 보이는 시나몬롤을 너무 갖고 싶은데 한국 가격이 미개봉 40만원 정도라서 굳이 여기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들고 갔을 때 이게 제일 문제가 박스가 찌그러질 수 있는 게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들고 가는 게 되게 힘들고. 근데 얘 되게 예쁘다. 얘 미디야? 아니, 얘는 큰 애지. 큰 애야? 미디는 저 뒤에 토끼기. 나 저 토끼기 있는데. 지금 미디는 쟤랑 얘랑 가운데 쟤랑 셋이밖에 없어. 스무리치 사토는 지금 한국에 매물이 없는 애고 시나몬롤은 매물은 있고 가격도 조금 더 저렴하더라고요. 옛날에 비해서 블라이스 볼 때도 많이 없네. 오, 세일러문이나 이런 뽀영뽀영이들이 제가 한창 찾을 때가 방영 중이었어갖고 그런 애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예전보다 찾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가. 남자라피랑 좋은 곳이야. 와, 저 빈티지 눈치치도 있다. 옛날에 저 눈치치 있었는데. 어, 나도. 저거는 진짜 안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보니까 없더라. 그리고 그거 알아? 뭐? 이게 문스틱 옛날 버전이거든? 옛날 버전은 진짜로 애들 쓰라고 만든 거라서 끝이 뾰족하지 않아. 이 색깔은 근데 리얼 구현을 위해서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도레미도 있다. 레미 도레미. 너 도레미 봤어? 안 봤지. 근데 사실 우린 도레미 세대는 아니긴 해. 짱 예뻐. 헐. 198만원. 이거 다 레진으로 해서 안에 물 뭐 넣어가지고 만들더라고. 다 커스텀인 거예요? 또? 얘가 진짜 예쁘다. 이거 미디도 있고 선들아. 다 봤어. 관심 없어? 집게도 마음에 드는 애가 없다고 합니다. 원하는 매물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점점 풀미가 오르고 하는 거죠. 야, 갱얼쇼 생겼다. 이거 좀 귀엽다. 진짜 예쁘다. 미쳤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지금까지 보내 중에 제일 예쁘다. 블라이스는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랑 느낌이 좀 다르죠?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얘는 저도 가지고 있는데 그 데빌, 원래 데빌 컨셉이라서 아이라인이 되게 예뻐요. 미디 커스텀 이런 건 오빠 건 것 같은데? 눈썹이 생겼어.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얘도 CWC로 나왔던 애로 알고 있는데 펄 피부가 장난 아니지. 나도 이거 실물은 처음 보는데 젤리 피부 이런 게 아니라 펄 피부가 새로 나와서 스페셜하게 나왔던 제품인 것 같아. 아, 나 믿고 있다. 근데 믿고는 박스를 절대 못 뜯을 것 같아서 저렇게 커스텀하고 재밌게 놀지 못해. 너무 예쁘지? 민트색 머리. 와, 공주님의 신발들 너무 미쳤다. 얘는 진짜 비싼 옷인가 봐. 자세가 좀 미친 것 같긴 하거든? 근데 가격도 미친 것 같긴 해. 내가 오늘 입은 옷보다 이게 더 비싸. 난 다 합해도 이게 더 비싸. 5만 원짜리 하나만 살래. 여긴 가방집이 와. 디스플레이 미쳤다. 한번 찍어봐. 걔가 제일 마음에 들어? 너무 예쁘다. 그거 카드 온이 됐어요. 카드 다이저가 네. 파스포트가 아니라 다크스프리나 됐어요. 되게 귀여워. 와, 미쳤다. 여기도 근데 옷만 파나 봐. 인형도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 저? 인형 안 팝니다. 되게 귀여워. 990. 만 원? 어. 만 원짜리 커플. 안 해봐. 미쳤다. 너무 예쁘다. 헐. 이 고양이 너무 귀엽다. 헐.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게 65,000원인데. 그러게, 근데 너무 예쁘긴 하다. 어? 너무 비싸다. 여기 비싸긴 한데 저거 진짜 너무 귀엽네. 이런 가게가 진짜 찐이지. 고양이다. 헐, 고양이. 이것도 65,000원. 원래 이렇게 비싸? 헐, 개 귀여워. 진짜 미쳤다. 이런 거 아기자기하게 해놓고 너무 예쁘다. 나도 좀 분발해야겠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겉돌이 계정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놀러오세요.